오늘 말씀 시편 14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오늘 9절까지만 끊게 된 것은 이 시편 145편이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45편은 동사를 제일 먼저 앞세우면서 시를 쓴 다윗의 시예요. 제일 먼저 1절에는 주를 높이는 것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룸이라는 단어가 주를 높이다. 이와 같이 주를 높이는 이유 1절로부터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 인생들은 헤아려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분이 헤아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들은 헤아려 알 수가 없는 참으로 무수한 많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게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숫자만 따져도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 주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리다. 히브리어에서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 먼저 나오는 단어를 저자가 강조하고 나타내기 원함이라는 것. 사람들의 이름도 순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람을 더 우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동사를 앞에 놓는 이유는 그 왕이신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님은 나의 입술에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어느 정도 송축하냐? 2절을 보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만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날마다 송축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되 영원히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지 않을 날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긴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인다라는 말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높이는 건 여러분이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그 자체가 높임을 받으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되 매일매일 찬양하고 영원히 송축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높이는 거예요. 이 삶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이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걱정을 해. 걱정을 하면 진 거예요. 믿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송축하면 문제는 있으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으로 주님만 송축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면, 믿음으로 평안하면, 믿음으로 자유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넘어지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이 일을 하시거든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왜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냐,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분의 구원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 주님의 이름을 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긴 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기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입으로 찬송을 드려도 그 찬송은 속 없는 만두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찬양인 거예요. 소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같이 수반되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단 한 분의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분의 위대하심이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위대하다고 표현되는 가도리라는 단어.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역사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분을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는 들었어요. 모든 일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오늘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신들, 모든 나라들 위에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높이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 것이 없어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다
사로잡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뚝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뚝 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의 행하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을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인가 그분의 위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인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 안 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믿음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거든요. 보지 못했어도 본 것 같이 믿는 자가 귀하다고 하시거든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귀하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기록되어졌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하나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실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믿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면 다윗이 주님을 찬양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이와 같이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염려 걱정이 없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또 이 십자가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시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로 그분을 기다리는 자라면 매일의 삶 속에 나는 그분의 행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따지고 묻고 하기보단 그냥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기록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그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의 내 삶에서 믿을 때의 증거가 나타나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주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 이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찬양은 주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처럼 내가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분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적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크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찬양한다. 어떻게 대대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그 행하신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대로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은 대대로 찬양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무너진 성벽에 가서 안식일마다 찬양을 하고 시편을 읊조리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진실로 이 안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 교회에서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대로 찬양을 하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지었어요. 무엇을 노래해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미리암이 노래했고 그것을 후손들이 노래했고 그 광야를 통과할 때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노래를 짓고 그걸 찬양했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를 지었고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것을 또 다윗이 지은 노래가 있고 레위지파들이 한 노래가 있고 고라의 자손들이 한 노래가 있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살피고 있으면서 이들이 들인 노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시편이 어떤 형태로 씌어졌느냐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 이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도록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노래로 지어져서 자자손손이 대대가 그 노래를 부르게 한 이 노래를 그들이 지금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입술만 노래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노래 하나하나가 정말 나에게 깨달아 알아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그 부모들이 자자손손이 믿어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을 믿어서 나도 오늘 찬양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입술의 찬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공부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왜 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느냐 왜 노래의 가사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하게 했느냐. 그분의 행하심이 이와 같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이 이와 같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대대로 이들이 찬양을 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믿으셔요? 나는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내가 믿지 않으면, 진실로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진실로 믿지 않다면 어떻게 말하실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틀 안에 그분을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얼마만큼 아멘으로 받으세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불평불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 때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나는 티끌 같은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은 자예요. 그런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까불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그분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그분 앞에서 행동하고 그래도 그분은 사랑이니까 다 용납하실 거야. 아니요.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섬기고 여기는 자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홀히 대하면 그분도 우리를 만홀히 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대하면 주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거를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를 참아 기다려주신다는 그 자비가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님을 만홀히 여긴 이 죄악을 믿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치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모든 만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계속해서 막았고 그들을 대적하였던 모든 자들을 다 평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확립시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치라고 크게 찬양하라고 대대로 외치고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한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걸 노래를 불어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가사는 그래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했는가?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십자가인 거예요. 구약의 39권의 모든 말씀이 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좋고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말할 수 있으려면 그걸 여기서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이것을 내가 알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에게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냐고 더 이상 원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원수들에게 지금도 굴복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에게 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맛봤다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요. 대대로 찬양해야 될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더 이상 죄에게 절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영원한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는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육체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그 계시록 5장에 기록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요. 구약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고 뭐 미리암의 노래요, 다윗의 노래요. 이들이 전부 무엇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어요. 새 노래를 부른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노래하는 자이죠. 한번 구원을 맛보고 한번 노래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을 모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손에 들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받으셨어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누가 나를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우리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거는 묵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나는 예수님에서 하나님에게 앉힌 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으니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중얼중얼 모든 순간에 이 믿음으로 읊조리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명령하고 왕권을 사용해야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이 이기는 것은 바로 믿는 믿음이 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고 나에게 행하시는 일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카타부타 말할 게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 주님 거죠. 주님이 피로 샀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시편 71편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1편 15절과 16절 시편 71편 15절과 16절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 네, 찾으셨으면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일은 주의 공의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고 말했어요. 참으로 주님께서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은 공의예요. 그런데 이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시편이 기록될 때의 공의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신들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함으로써 공의가 되신 거예요. 선악 간에 판단하시는 것이 공의죠. 그래서 구약의 공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가 되시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다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거. 이스라엘만이 그 의로운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불의한 자라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고 공의를 십자가에서 행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안에서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이건 그림자인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 실상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던 자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고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말하리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한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요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믿음만 가진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행하도록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게 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큰 음성으로 찬양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총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구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니 생물들과 장로들과 그 앞에 천사들 근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히 수가 너무너무 많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더라. 그것을 7절에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을 내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그들이 주의 은혜, 다른 말로는 주의 선하심, 그것을 찬양하는데 말을 내요. 입술에서 소리를 내어서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 여기서 크신 은혜, 그 선하심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곡조 있는 노래니까 그걸 따라서 부르다가 어쩌다 그게 내 안에 감동이 되면 좋다, 가사 좋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고 아셔서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이 찬양은 내 마음과 똑같아?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여러분 짜작 여러분 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정말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셨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해야 되죠. 근데 주님의 의로움을 노래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면서 주님의 의로움을 노래한다면 말이 안 되죠. 내가 주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나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의로우심을 노래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의롭게 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게 했다라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것을 나타내셨다. 의로우신 걸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믿는 우리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백성, 의롭다 함을 얻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6절에 말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져요. 믿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심, 그의 은혜와 그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일 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8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얼마나 은혜돼요?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긍휼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어도 빨리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노하기도 더디하셔. 주님을 노할 일을 했어도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회개를 부지런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의 인자심, 헤세드,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늘 모든 순간 속에 그분께로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인자심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자가 되면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악에 빠졌다가도 나를 여기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가 풍성하셔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돌아와서 그분께 회개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풍성하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더디다고 하는데 더디신 게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인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왜 이렇게 더디시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시는가? 빨리빨리 심판하시고 빨리빨리 구원하시고 빨리빨리 끝내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주께서는 모든 것들에게 선대하시며, 여기서 토우,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하는데 모든 것들에게 선하세요. 나에게만 선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게 선하세요. 그분의 긍휼은
지으신 모든 것 위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구원자,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시고 헤아려 알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더디고 내 생각에는 빨리빨리 안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더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모든 것들 위에 있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선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영원히 선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의 의와 그의 구원을 믿고 경험하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죠. 나만 그 선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하신 의, 구원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내 입술이 참 찬양을, 그분의 참 의를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야 할 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찬양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믿고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믿음으로 보고 세상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승리하며 찬양하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대대로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대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자들도 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만난 자들이 그 하나님을 또 만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 만나고 주님의 위대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의와 구원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감사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여서 능히 주님이 주신 왕권을 사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위대하시고 단 한 분 구원과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